시간이 되어서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수요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학습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및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와주신 우리 김창경 교수님 또 이른 새벽에도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이범 동창 회장님의 의욕이 상당히 넘치셔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지금 10월부터 지난해 10월부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요일 날은 조찬 포럼이라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요일 날은 수요 특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특히 지난번 저 조창 포럼에는 저 신영길 회장이 나오셔가지고 노익장을 또 과시도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때 신영길 회장이 93세신데 아주 재미있게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은 저 좀 색다르게 우리 김창경 교수님이 특히 생명공학에 아주 석학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한양대학교에서 쭉 연구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도 역임하시고 현재 계속 한양대학교에서 하시면서 특히 그 우리 김 교수님이 그 강의가 SNS에서 무려 140만회 이상 조회가 되는 등 상당히 열띤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강의 주제가 이제는 80세가 전성시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는데 생명공학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과거에 생각하는 60대, 70대, 80대 이게 옛날 같으면 뭐 되게 뭐 60대 이상이면 되게 이제 안방에 계셔야 되는 사람분들이 이제 지금은 오히려 80대까지가 전성시대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 궁금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지식을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어려운 고름을 해주신 김창경 교수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강연자이신 김창경 한양대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창경입니다. 저는 참고로 그 금속과 7, 8학번이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영광스럽게도 여기 총동창회에 와서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감개가 우량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이희범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인규 총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는 80세 전성시대. 자, 이게 뭐 제가 이제 기냥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그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가 한 200장이 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말소리가 또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거 잘 보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나 아실 것 같고요. 자, 요새 이제 생명공학이 엄청나게 이제 그 발전해가지고 아주 경천동지할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역사를 잠깐 얘기하면 2002년도에 기본적으로 형광돼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형광돼지를 만들었을까요? 해파리의 형광유전자하고 그 돼지의 근육을 만든 유전자하고 이렇게 스플라이스를 했더니 거기에 형광돼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몸짱이 되고 싶으시죠? 자, 2004년도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몸짱이 되기 위해서 뭐 저녁에 무슨 뭐 라면도 안 먹고 뭐 치킨도 안 먹고 이러는데 자,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몸짱 소가 있다. 자, 몸짱 소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기본적으로 소는 이제 근육이 있으면 질겨서 못 먹겠죠. 그죠? 그래서 근육의 생성을 막는 그런 그 미오스테틴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를 잘라버렸더니 그죠? 이것을 몸짱 소가 되더라.
몸짱 소가 있는데 몸짱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자, 형광 돼지가 있는데 형광 사람을 못 만들겠어요? 이거 다 만들 수 있죠, 그죠? 지금 우리는 안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게 언제의 얘기라고요?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 자, 염소와 거미를 합친다면, 염소와 거미를 합쳐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주제가 뭐냐면 밀크 앤드 머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죠, 우유로 돈을 벌 것이냐. 자, 이제 캐나다의 이것이 이제 스타트업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새 이제 뭐 총도 많이 쏘고 그러니까 약 방탄조끼를 만들어 이렇게 됐는데, 방탄조끼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그게 듀퐁의 케블라라는 섬유가 이제 그걸로 만들죠. 아라미드 섬유죠. 이제 그것이 특허가 돼 있어가지고, 야, 그거 말고 딴 거로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연구원들이 뭐라 했냐면 팀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뭐로 만들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팀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질긴 실은 거미줄이니까 거미줄로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미줄을 무슨 뭐 100만 마리를 갖다 키워가지고 거기 뭐 똥구멍에서 거미줄을 빼가지고 이걸 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염소의 젖을 만드는 유전자하고 거미의 거미줄을 만드는 유전자하고 스플라이스를 했더니 이게 얘가, 그죠, 젖을 짜면 이 안이 전부 거미줄이더라. 거미줄을 낳는 염소를 만들 수 있는 게 언제였다고요? 20년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미줄로 짠 그러한 그, 그죠, 바이오스틸인데, 하여간 이런 일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왜 우리는 항상 보지 못할 거야? 왜 보지 못하냐 하면, 이런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명공학을 전공하신 무슨 뭐 박사님 뭐 엄청난 장비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진짜 세상을 바꾼다.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저 비저너리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2017년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세상을 바꾸는 뭐 기술 다섯 가지를 뽑았는데, 저는 첫 번째가 당연히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은 2등이고 1등이 뭐였냐면 이게 바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었다. 이게 전문 용어로 크리스퍼라고 하고요. 자, 이 양반 요새 이제 어렵죠.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이 양반 비저너리는 아직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 했냐? 세상은 뭐가 바꿀 것이냐? 두 가지 바꾼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고 또 하나는 그죠? 유전자 편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어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 반도체 용량이 뭐 2년마다 두 배씩 된다. 자, 반도체가 이렇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보다 훨씬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증가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가합니까? 데이터가 이제 엄청나게 생겨서 이게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 좋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유전자 편집이다. 자, 빌 게이츠도 뭐라고 그랬다? 하여간 요새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거는 하나는 인공지능, 또 하나는 유전자 편집이다라는 거죠. 자, 유전자 편집이란 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듯한 DNA를 자르고 붙이는 카덴 페이스트 기술이다. DNA가 이중 나선 구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를 잘라가지고 새로운 걸로 붙일 수가 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생명과학 얘기를 하자면 사람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된. 그런데 세포 하나가 분열을 해서 100조 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세포 하나하나마다 100조 개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기본적으로 무슨 뭐 책으로 쓰여진 뭐 이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세포 하나마다 23쌍의 염색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염색체는 실패 같은 것으로 길다란 끈이 감겨져 있고, 이게 사실은 돌돌 감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나선 구조가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실이 혹시 꼬일까 봐 조그만 실패도 있는 와중에 이게 실제로는 2m 정도의 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세포 안에 2m 정도의 끈이 있다. 그 끈의 일부분의 조각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유전자라고 한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 세포에는 100조 개의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100조 개를 만들려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써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원자 단위의 수준으로 써 있을 것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1950년대 얘기인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자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당연히 꼬여 있으니까 이게 실패에 감겨 있으니까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사다리 같이 사다리가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 사다리의 가로대를 우리가 잘 아는 염기 산 염기 할 때 염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염기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뭐 아데닌 시민 뭐 이런 것이고 자 이것의 첫 글자를 따면 ATGC라는 네 개의 글자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설계도다라는 것이고요. 자 유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유전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머리카락이 까만 거 피부가 무슨 하얀 거 눈이 파란 거 이게 전부 단백질 얘기죠. 그죠? 전부 단백질 얘기고 우리가 암에 걸린다 그러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나쁜 단백질을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전자를 자르고 붙일 수 있다면 진짜로 우리의 새로운 그죠? 우리를 디자인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유전자 위력 뭐 엄청난 얘기가 있지만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자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그 뭐예요 범인인데 머리카락 하나를 흘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 얼마나 정말 파워풀한 거는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자 2012년도만 해도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암에 걸릴까 아니면 뭐 무슨 알츠하이머병에 걸릴지 비만에 걸릴까 별의별 거를 다 유전자 분석으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게 큐어는 아니라는 거죠. 치료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야 내 유전자를 분석하니까 내가 곧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그죠? 알츠하이머 아스마 뭐 천식도 다 이런 거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는 것만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고칠 방법은 없다. 쉽게 말하면 재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냥 알기만 해. 네. 나는 곧 걸릴 텐데 자 그랬는데 2010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얼마 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 두 명의 여성 과학자가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재했는데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여기서 그거 했다라는 거죠. 자, 저 물. 아, 물. 자, 그래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2012년도 8월에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여러분들 사이언스지라는 것은 대표적인 과학 기술 그죠? 저널을 두 개를 고르라면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죠. 그죠? 뭐 황우석 교수님이 난리 친 게 그 사이언스 표지에 뭐가 나서 난리가 난 거죠. 자, 2018년도 8월 달에 사이언스지에 이제 두 양반이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게 어떻게 했다고요? 2015년에 최고의 성과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오브 더 이어가 2015년에 됐고 이 양반이 드디어 2020년 10월 달에 이 양반이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다. 유전자 편집으로 지놈 에디팅으로 유전자 편집을 받게 됐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논문 발표하고 노벨상 받는데 8년 걸렸다는 거예요. 요새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뭘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뭐 기초 연구 20년 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노벨상 받는데 8년 걸렸다니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노벨상을 받으려면 생존을 하셔야 받는 거죠. 그래서 1950년도에 실험하신 분들이 다 그죠? 90살 돼서 받으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됐다? 세상이 바뀌었다. 요새는 속도가 생명이다. 하여간 이건 다른 얘기고. 자, 그래서 유전자를 실제로 가위로 자르고 붙이는 그런 카덴페이스트 기술이 나왔다. 이것을 그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크리스퍼라는 전문 용어로 부린다. 자 네이처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계 대표 저널 네이처에서 크리스퍼 전성시대가 왔다. 그죠? Dawn of the Gene Editing Age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왜 나왔습니까? 자 만모스가 나온 거죠. 만모스가 왜 나왔냐. 자 만모스가 요새도 뭐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엄청나게 지금 만모스가 프레쉬한 만모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쉬한 유전자가 나오는 것이고 만모스의 유전자는 틀림없이 코끼리 유전자하고 다를 테니까 그 다른 유전자를 잘라서 붙이면 우리가 지금 만모스를 만들 수가 있다. 사실은 주라기 공원 이런 것이 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여러분들 와이어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IT 하시는 분들이 보는 이것인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창조의 엔진 나타났다. 그런데 조그만 글씨를 제가 블로우업한 거예요. Editing DNA is now as easy as cut and paste. 유전자를 편집하는 게 cut and paste만큼 쉬워졌다는 거예요. 왜 맨날 카덴페이스트가 나오냐?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쓰는 카덴페이스트가 뭡니까? 우리가 맨날 쓰는 카덴페이스트는 기본적으로 문서 편집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문서 편집할 때 뭘 잘라다가 맨날 붙이죠, 그죠? 문서 편집하는 카덴페이스트만큼 쉬워졌는데, 에디트하는 것만큼 쉬워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유전자를 프린트까지 할 수가 있다면 카덴페이스트 프린트가 가능하고 이건 완전히 디지털이다라는. 자, 그래서 지금 유전자는 당연히 프린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잉크젯 프린터가 요새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아까 염기로 만든 DNA 용액을 그래서 잉크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프린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카덴페이스트 프린트가 가능한 게 뭐라고요? 유전자. 다시 말하면 유전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바로 디지털이 됐다. 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렇게 백신이 나왔냐면, 자, 뭐 우한 하여간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본 스위스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스위스에서 찍어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찍어냈다. 바이러스가 무슨 뭐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찍어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2003년도에 사스 같은 거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스가 그렇게 오랫동안 간 게 뭐냐면 사스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선진국들이 있는데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이 사스 바이러스를 이것을 수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지. 네? 이거 다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연구한다고 이걸 수입을 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죠?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할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프린트할 수가 있었다. 프린트. 이게 2주 만에 프린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백신 나온 게 미국 사람들이 야 코로나가 뭐지? 이런 거 알기도 전에 이거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유전 정보를 프린트할 수 있는 시대, 나의 그죠? 이 바이러스를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해서 프린트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다시 말하면 카덴페이스트 프린트가 가능하다. 우리가 문서 편집하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문서 편집 맨날 하는 게 디지털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현상은 디지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현상이라니까 무슨 뭐 토끼로 실험하고 쥐로 아날로그라고 아시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이게 디지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디지털의 특성이 뭡니까? 디지털의 특성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 애들도 쉽게 할 수가 있다. 디지털 기기는 어린 애들도 이런 애들도 다 아이패드 갖고 노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이 되면 공짜가 된다. 이게 두 개가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현상이 특히 유전자 편집이 이 두 개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언스 편집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any idiot can do it. 저 같은 바보도 이거를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도 유전자 편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전자 편집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게 공짜로 간다 그랬죠, 그죠? 공짜로 갔는데 이것을 내가 우리 집 부엌에서 요 정도 장비만 있으면 내가 할 수가 있다.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35,000원. 자, 35,000원짜리 이걸 사면 내가 우리 집에서 나의 유전자를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심심하면 여기 그죠 토마토에다가 매운 고추의 유전자를 섞어가지고 매운 토마토를 만들 수가 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그래서 베란다에서 이것을 켜먹는 시대. 자, 이걸 하는데 뭐 엄청나게 수술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 자,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퍼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연고 같은 것을 바르는 것이다. 연고. 네? 이게 수술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또 하나 디지털의 특성은 뭡니까? 해커가 등장한다는 거죠. 해커. 자, 해커가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이 바이오 do it yourself 유전자 편집을 하는 해커가 등장했다. 내가 스스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해커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이제 코시오바라는 이제 이 친구가 뭐 대학 중퇴한 대학생인데 이제 맨하탄에 산대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방이 여러 개인 이제 콘도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빈 방에서 뭘 하냐면 이베이에서 이 생명 물질을 사 가지고 유전자 뭐 이런 걸 하는 게 이 사람의 취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라인 바이오 해킹 포럼의 회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친구가 엽서를 보냈는데 여기서 뭐를 보냈냐면 바로 유전자 가위 역할을 하는 효소가 이렇게 붙여서 왔다. 공짜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유전자 편집 동호회에서 나한테 효소를 보냈는데 효소가 자 유전자 편집 시스템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가위 역할을 하는 효소 그 다음에 어디를 잘라갈지 자를지 정확하게 찾아가는 가이드 RNA라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 효소가
그냥 공짜로 나한테 우편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게 이러한 뭐를 자르고 어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쉽게 공짜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스티브 잡스가 이 양반 왜 돌아갔습니까? 2011년에 이 양반 돌아갔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제 돌아가신 거죠. 점점 야위고 있는데 왜 돌아가신 거예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돌아갔는데 자, 이 양반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췌장암을 이렇게 그죠? 암세포를 그죠? 이렇게 증식시키고 암세포를 더 많이 퍼뜨리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ATDC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를 자르면 암세포의 증식이 멈춘다. 자, 제가 스티브 잡스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이 이제 얼마 안 남은지를 본능적으로 알아. 본능적으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유전자 편집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FDA에서 승인이 안 났어. 네? 자, 안 났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면 제가 이 그죠 유전자를 이것을 잘라버리는 효소를 어떻게든지 얻어서 제가 이것을 시술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한다. 어차피 나는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자 do it yourself CRISPR 뭐 이케아에서 가구 사가지고 이것을 뭐 스스로 do it yourself로 조립한다. 이거는 다 쌍팔년도 얘기고 요새는 집에서 뭐 한다고요? 유전자를 편집한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편집하는 이 양반이 이제 생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랬죠. 이 몸짱 개를 만들려면 미오스테틴이라는 유전자를 잘라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이걸 이제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이 아 그러면 나도 몸짱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자르는 그 효소하고 가이다린을 내가 주사를 맞겠다 이런 거. 제가 이거를 보고 야 이놈 또라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였다고요? 포머 나사 바이오 케미스트였다. 나사의 과학자였던 거예요. 이게 요새 무슨 또라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커들이 나타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으면 자, 이 양반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니퍼 나우드나라는 노벨상 받으신 이제 그 여성 과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버클리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린애들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뭐라 그랬냐면 자 ATGC 아까 말씀드렸죠. 그자 DNA를 구성하는 네 개의 염기인데 이거를 잘 조작하면 기본적으로 자 머리가 좋은 아기 그반 그죠 유방암이나 알츠하이머의 그 리스크를 낮추는 아기 그다음에 눈이 엄청나게 좋은 아기 탈모가 안 오는 아기 귀가 엄청나게 좋아서 모차르트 같은 청음 능력을 갖고 이 종아리가 엄청 발달해서 우사인 볼트 같은 다리를 갖는 이러한 아기를 만들 수가 있다. 디자이너 베이비를 지금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이거 뭐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있겠냐? 누가 얘기했다고요? 노벨상 수상자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가 왔다고? 자, 이제 임신을 하기 전에 산부인과 가가지고 이제 패키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500만 원짜리 패키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세 개를 고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요새 그죠? 이것도 잘 병원도 안 되니까 다섯 개의 패키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자, 눈빛이 여러분들 그죠? 이 곤충들 빛을 받으면 눈빛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세 가지 이것이 빨간, 초록, 파랑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자, 초파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디자이너 베이비 나온다. 그런데 윤리적 문제는 없겠냐? 이게 지금 가장 첨예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지금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지. 이게 이제 어린애들 조로증이죠. 그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먼저 늦는 예를 들면 이런 유전 난치병 특히 시클셀 질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국말로 하면 겸상낫 질환이라는 것인데 시클셀 질환은 뭐냐 하면 자 이제 피 속에 이렇게 이제 헤모글로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산소를 나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음과 같이 낫같이 생겼잖아요. 낫같이 생기면 여기가 이제 막혀가지고 이게 불치병인 거예요. 이게 불치병인데 어떻게 됐냐? 사람의 몸에는 제가 아까 이 이제 그 사다리에 가로대가 30억 개 정도가 있는데 30억 개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절대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인 이 병에 걸린다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 이게. 네,
그 30억 개는 29억 그죠? 9,999만 개는 정상인데 하나만 잘못됐어. 그런데 제가 그죠? 이 난치병에 걸렸어. 여태 이 난치병을 치료할 수가 없던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하나 그냥 잘라가지고 새로운 걸로 붙이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FDA에서 드디어 승인했다. 자, FDA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으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승인이 됐다.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유전병이 5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자,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불법이다. 그죠? 불법이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또 이거죠. 샤리코 마리투스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가의 유전병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지금 다 치료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불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규제를 한다. 아, 규제가 아니라 우리 몰라. 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그런 거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그거죠. 비트코인.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그죠? 이 정부에서 몰라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비트코인 업체가 1,500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아수라판인 거야. 미국은 50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는 그죠? 사람들이 당연히 한다 이런 거. 당연히 한다. 왜냐하면 나의 목숨을 내가 쉽게 고칠 수가 있는데 안 하겠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규제 무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지.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냥 냅두자. 그러면 이런 거를 과학기술에서 뭐라 하냐면 이런 걸 카우보이 사이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해. 쉽게 말하면. 자, 카우보이 사이언스가 되기 전에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랬는데 이게 무슨 뭐 사람이 처음에 발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덴마크의 다니스코 요구르트에 사실은 그죠? 이러한 물질이 숨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요구르트 회사가 옛날에 왜 망했냐? 요구르트 회사가 열심히 이제 유산균을 키워놨더니 유산균이 몰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몰살하는가를 봤더니 유산균을 뭐가 잡아먹는다고요? 이게 바이러스가 공격해가지고 유산균이 몰살하는 일이 생겼다. 그런데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왜 살아있냐고 봤더니 자, 기본적으로 박테리오 파지라는 바이러스가 유산균을 공격하는데 여러분들 요새 맨날 나오는 바이러스하고 그 바이러스는 뭡니까 도대체? 바이러스는 뭐냐면 이게 생명체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그런 중간 거인 거예요. 생명체는 뭐냐면 자기의 유전 물질을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생명체고 바이러스는 뭐냐면 자기의 유전 정보를 이것을 복사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복제하지 못해. 그래서 복제를 하려면 자기의 유전 물질을 다른 생명체에 넣어가지고 그 생명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증식하는 게 이게 바이러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박테리오 파지라는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죠 이 물질을 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유산균에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의 유전 정보를 여기에 넣어서 얘로부터 얘가 쉽게 말하면 유산균이 바이러스가 자기의 유전 물질을 여기 주입하면 이게 내 건가 봐. 그래서 이거를 복제를 하는 와중에 자 이게 머리 몸통 꼬리 뭐 다리로 돼 있으면 이거를 다 복제해서 얘네들이 다 바이러스가 이게 이제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세포막을 뚫고 나와서 기본적으로 유산균이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다니스코 요구르트 회사에서 이것이 그죠 1980년대가 90년대가 이 현상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체가 얼마나 독특하냐면 유산균이 나를 침입을 했던 그러한 범인들의 몽타지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다른 놈이 침입을 하면 이놈이 나를 나쁜 놈인가 아닌가를 하드디스크에서 딱 파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나쁜 놈이면 그놈을 가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려. 이게 자연계의 디펜스 시스템인 거죠. 자, 무슨 얘기라고요? 자, 여러 개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자기 유전 물질을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산균이죠.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빨간 유전 물질, 초록 유전 물질, 파란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다가 자, 이게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르는 가위와 같은 효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 이게 자, 찾아가는 아까 가이드 RNA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드디스크에. 그러다가 파란 놈이 공격을 하면 아, 파란 게 들어왔어. 그래서 얘가 찾아가서 이 가위 물질을 하는 효소로 이거를 잘라버린다. 빨간 놈이 침입을 하면 빨간 놈이 찾아가서 잘라버리고 초록이 하면 이렇게 잘라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 뭐 무슨 유산균이 멍청한 줄 알았더니 세상을 바꾸는 실제로 이 메커니즘이 여기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위 역할을 하는 크리스퍼 시스템이 가위 역할을 하는 효소와 다음과 같이 찾아가는 이게 찾아가는 RNA 잘라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가서 자르는 그러한 시스템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에는 보안관이 있어서 나쁜 놈이 딱 들어오면 얘가 카스9이라는 가위가 이것을 잘라버린다. 자, 카스9이라는 효소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까 그죠? 유산균 세포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세포 박테리아에서 이것을 추출했다. 가위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 우리 몸도 여기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적응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얘가 가서 그냥 잘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1만 년 후에 일어날지 네? 1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런 것을 그저 메커니즘을 알 수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가위 역할을 하는 것과 정확하게 잘라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로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를 요새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메신저 RNA 백신 파이저 무슨 바이오엔텍 무슨 모더나가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메신저 RNA라는 거죠. 메신저 RNA 메신저 RNA다. 자 메신저 RNA 자 이거를 맞더니 이제 미국이 다 마스크 벗었다 이런 거. 자 메신저 RNA면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메신저잖아. 자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유전 정보는 DNA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의 반쪽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려라고 지령을 내리는 게 바로 메신저 RNA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백신에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여러분들 코로나가 왜 걸립니까? 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하면 여기 비말이 코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그저 어떤 적당한 양이 넘으면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를 하게 되는데 침투를 왜 하냐면 여기에 바로 여기 못같이 생긴 스파이크 단백질이 딱 사람 세포에 맞는 리셉터가 있어서 얘가 바이러스를 안으로 쫙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뭐라고요? 자 유전물질이 여기 있고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라고 지령하는 메신저 RNA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메신저 RNA한테 사람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를 만들라고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왜 맨날 아스트라제네카 가지고 난리가 납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자 그것을 지령을 하는 유전 물질을 사람 세포 안에 정확히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사람 세포 안에 그러한 유전 물질을 집어넣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닌데 이 세상에서 사람 세포를 가장 잘 침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감기 걸릴 때 그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너무나 잘 들어가.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껍데기에다가 이게 소위 아데노바이러스는 거죠. 이 안에 코로나 스파이크를 만들라라는 그러한 유전 물질을 넣어가지고 사람 세포에 이종 단백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상상을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유전자 조금 바꿨다고 다시 말하면 GMO 그죠? 무슨 뭐 식물의 배추의 유전자 좀 조금 바꿨다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뭐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든지 어쩌고 해서 절대로 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사람이 드디어 이제 천 몇백 마리씩 죽어가니까 드디어 야 사람 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를 만들어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생명공학이 완전히 한 단계 이제 엄청난 퀀텀 점프를 했는데 뭐라고?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종 단백질을 사람 세포에 만드는 이거를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소위 모더나 바이러스,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아니
뭐예요? 그 파이저 백신이죠. 이게 가장 지금 성능이 좋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유전자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코로나 이거 없었으면 절대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유전자 변형 이렇게 하면 야 이건 나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유전자 하면 이제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그렇게 이게 자, 모더나나 무슨 뭐 그죠? 파이저는 아까 정확하게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을 해 가지고 사람 세포에 침입하게 하는데 따르케는 이렇게 나노 지질 입자 여기다가 그 유전 물질을 넣어가지고 주사에 딱 맞으면 이게 사람 세포에 여기에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작동하게 해서 쉽게 말하면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없는 기술이다. 한 번도 이런 걸 사용해보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엄청나게 구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 아니면 이런 거 없이 이런 거를 그냥 하려면 아마 20년 걸렸을 거예요. 20년. FDA에서 승인 받으려고 20년 걸렸을 거라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앨런 머스크가 지금 뭐 우리나라가 메신저 RNA를 만드냐 못 만드냐가 좀 난리가 났죠. 앨런 머스크가 자, 이 RNA 백신을 큐어백이라는 데를 해가지고 이 RNA 백신을 만들려고 지금 뭐 투자했다. 앨런 머스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앨런 머스크는 어떤 사람이면 돈 되는 건 기막혀게 하는 사람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투자했다? 100%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엔지니어링의 천재인데 세상에는 지금 살아있는 천재는 두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 하사비스. 이 사람은 사이언스 천재고 이 사람은 그죠?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의 천재인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되는 걸 알아. 하사비스는 돈 되는 걸 몰라. 돈 되는 거 몰라가지고 아직도 거기 뭐 일존가 무슨 뭐 그죠 구글에서 거기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 자, 이 사람이 이거 했다. 여기 100% 이거 사면 100% 자 이렇다는 얘기고 하여간 인류한테 희망을 줬던 백신이 바로 지네틱이다. 유전 물질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유전자 교정으로 드디어 암 난치병 치료시 열렸다. 2013년에 안젤리나 졸리가 자 이제 이것을 뜨겁게 장식을 했는데 2014년에 타임지의 표지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유방암하고 난소암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염색체 17번에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브레스트 캔서의 브라카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린다는 게 이미 알고 있었어. 과학기술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미리아드 주네틱스에서 검사 장비로 이걸 해봤더니 유방암에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유방암에 아마 돌아가셨나 그래.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를 갖고 자 모계로서 유전이 됐는데 이것을 쫙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다 유방암이나 난소암으로 돌아갔거나 절제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됐거나 자 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 혹시 무슨 뭐 그죠? 예를 들면 외할머니가 유방암 걸리셨다? 유전자 검사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보셔가지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뭐라고 미리아드 주네틱스 그래서 유방 절제 수술 받았어. 그랬더니 이게 지금 뭐 주가가 대박을 쳤겠죠. 이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전을 다 해줬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쿨하게 얘기했냐면 야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저런 비싼 키트 사서 이것도 하고 뭐 그다음에 유방 뭐 이제 보건 수술도 받았는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이런 일 못할 거다. 인터뷰를 했더라는 거야.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뒤집어졌죠. 미국의 그죠, 사회 단체들이 다 들고 나가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슨 판결을 얻어냈냐?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신이 만든 설계도인데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거 가지고 돈 버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판결을 얻어낸 거야. 미국의 사회단체가 진짜 대단한 거지. 이 판결을 받아냈다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유방암에 걸리는데 자 2013년도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을 절제 수술을 했을 때만 해도 그러한 치료법이 없었지만 자 어떻게 했다고? 여기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이것을 잘라버리면 된다.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엄청난 일이야. 더군다나 엄청난 일이 뭐라고? 이게 쉽게 값싸게 우리 집에서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됐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질문이 나온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근본을 바꿔도 되냐? 자, 2006년도에 이게 DNA가 꼬여있는 거죠. 묵주. 자, 이게 과연 신의 역할을 과학기술이 해도 되냐? 이게 이제 엄청난 논란거리인 거예요. 자, MIT 테크놀로지 리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엔지니어링 해도 되는 거냐? 자, 이러한 아인슈타인 베이비 만들어도 되냐? 이거 100% 나온다. 이런 것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100% 중국에서 나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 중국에서 자, genetic code for genius. 천재의 유전자가 있냐? 그래서 in China 리서처가 뭘 하고 있냐면, 자, 우리의 지성을 책임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는지를 얘네들이 알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거 알아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노벨상 받으려고? 천만의 말씀. 자기네 국민들을 다 천재로 만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유전자를 알아내고 그래서 머리 좋은 아기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일 100% 중국에서 일어난다. 자, 허젠쿠이라는 중국의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죠? 유전자를 배아 상태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 쌍둥이 이름이 룰루하고 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를 잘랐어. 유전자를 왜 잘랐냐 하면 이 아버지가 에이즈에 걸려있는데 이 에이즈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쌍둥이들한테 이것이 그저 감염이 될 텐데 이 에이즈가 감염이 되는 이유가 CCR5라는 그죠? 이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CCR5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동그란 문 같은 거를 만드는데 이걸 통해서 그저 바이러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게 여기 리셉터라는 게 있어서 거기 딱 붙으면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붙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기본적으로 그저 이 바이러스가 못 들어가겠죠. 바이러스가 못 들어가니까 없어지면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를 잘라버렸다는 거지. 자, 잘라버리니까 실제로 아기들이 그죠? 이 에이즈에는 안 걸렸는데 그런데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뭐라 그랬냐? 야, 유전자를 CCR5를 잘라줬더니 애들이 우연히 머리가 좋아졌다. 자, 이거는 중국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쥐에 이것도 잘라보고 이런 거 잘라봤을 거 아니야. 쥐가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이게. 에이즈도 안 걸리고 머리가 좋아져. 쥐가 이거를 잘랐더니 미로에서 단번에 나가. 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 지금 뭐가 문제냐? 지금 이제 조그만 애들이 자라고 있죠. 얘네들이 다섯 살쯤 돼가지고 무슨 뭐 미적분 풀고 외국어 3개 한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지. 저만 해도 중국 갈판이에요. 네? 내 자식이 아니라 나 이거 고치려고 중국 간다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고 차이나의 크리스퍼 트윈이 인어드버턴틀리 그죠? 이게 알게 모르게 고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머리가 좋아졌다. 이게 근데 이거 한 사람이 모르다가 했겠습니까? 너 이런 일 왜 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인지 능력 증강 실험을 하고 있다. 너 왜 했어? 나 유명해지고 돈도 벌려고요. 네? 이거 하는데 1인당 500만 원이라면 여러분들 500만 원 쓰시겠어요? 안 쓰겠어요? 100% 쓰지. 대치동 아줌마 이거 5천만 원이라도 다 가. 제가 보기에. 아주 떼돈을 버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쉽게 떼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성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권 안에. 뭐 다 모르는 척하고 뭐 이런 일 뭐 신의 섭리를 위반하고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그죠? 사람이 이것을 쓰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크리스퍼 베이비 만들고 있다. 중국에서 세 번째 태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구글에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들 뭐 요새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과학 기술이 왜 이러냐 하면 네? 우리나라는 뭐 기초 뭐 원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장관님 어디 가셨어? 산업부 맨날 뭐 그것이 상용화된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네? 어디서 대박이 나냐?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는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대박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창업을 합니까? 개업을 합니까? 개업을 하지. 우리나라는 카페, 무슨 뭐 미장원, 미용실, 뭐 닭 튀기는 거 이거 다 개업을 하는 거예요. 창업한 적 없다고 솔직히. 창업 몇 번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 수가 있냐?
자, 그랬는데 뭐가 나왔냐면 자, 다음과 같이 벌거숭이 두더지쥐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더지쥐가 기본적으로 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얘를 30년 동안 30년에서 3천 마리를 키워봤더니 약 800살 정도를 살아. 네? 그런데 보통은 계속 늙어가잖아. 얘들은 젊은 상태로 있어. 젊은 상태로 있어. 자 그러면 늙지 않는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유전자는 틀림없이 보통 그저 두더지쥐의 유전자하고 다를 테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칼리코라는 생명공학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조 8천억을 여기에 투입해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그저 노화 문제를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겠다. 자, 2015년에 타임지에서 얘는 2015년에 태어나면 몇 살까지 살 거야? 딱 봤더니 142살까지 산다. 142살. 이미 2015년에.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아까 유전자 편집인 걸 듣고 제가 2010몇 년이에요? 네? 2년 전인가? 2017년에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이거를 제가 강연을 한번 한 적 있어요. 세바시라는 데서.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117만 회, 페이스북에서 77만 회, 뭐 좋아요 만 개, 뭐 200만 회, 200만 회 좋아야 되니까 제가 단언컨대 과학기술로 이런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어. 아 진짜 여러분들 한번 가서 해보세요. 만 회도 안 나와요. 만 회도 200만 회. 자, 200만 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유전자 편집 얘기인데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셔서 김창경 교수 딱 치면 이거 딱 나와요. 세바시 명강연 치면 딱 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뭐 미쳤냐? 뭐 200살까지 산다고? 말 안 되는 소리. 자, 그러더니 자, 구글에서 뭐라 그랬대요?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500살 산다. 500살. 자, live long enough not to die. 이게 뭐예요? 너무 오래 사니까 지겨워서 죽는다 이런. 사람은 이제 왜 죽냐면 이제 제가 480살 살았어. 480살 사니까 자 이제 지겨워 갔는데 제가 이제 강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청중 중에 기본적으로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드 다 살아서 여기 계신 거예요. 가뜩이나 세상이 시끄러운데 예수,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드 다 살아있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면 제가 죽는 거예요. 아 지겨워서 못 살겠네. 죽어. 죽는데 또 긴가민가 하잖아. 그래서 제 머리카락 하나를 남겨놓고 죽는다. 그럼 머리카락 하나를 남겨서 다시 내가 30년쯤 후에 그 머리카락의 유전자로 나를 복제해낸다. 자, 사람만 복제되면 되는 겁니까? 기억을 다운로드 해야죠. 그죠? 기억을 다운로드 하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하여간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 500살 산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뉴욕타임즈 과학기술이 드디어 그죠? 생명의 신비 시크릿 라이프하고 토이 위드 장난질 쳐도 되냐 자, 스티븐 호킹 돌아가신 물리학자 있죠. 이 양반이 브리프 answers to big questions,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간단하게 몇 마디로 정리해 놓고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유전자 조작을 받은 인간이 결국 특권 계급된다. 네, 특권 계급된다. 자, 부자들부터 소프트웨어 인류 된다. 네, 이 양반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제 저 뭐예요? 그 요새 그 빌게이츠. 빌게이츠가 자 이제 지중해로 여름 휴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트를 딱 탔더니 거기 옛날에 알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갑자기 뭐 뺑뺑해져가지고 뭐 쌩쌩해져가지고 딱 나타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나 유전자 이거 치료했는데 네, 딱 그런 거예요. 아 옛날에 분들이 지금 다 청년같이 돌아왔어. 그러면 빌 게이츠가 거기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수술 받지. 수술 받는데 이게 지중해 공해상에서 받았는데 이게 치외법권 지역이니까 무슨 법적으로 따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부자들로부터 받는 거다. 이게 만약에 제도권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들이 모두 다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부자들부터 받는다고 이게. 자, 그래서 자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구글의 창업자죠. 오라클의 창업자 피터 씰, 0 to 1 쓴 사람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자 disrupt the reaper. 리퍼는 이제 이게 저승사자라는 거죠. disrupt가 뭡니까? 완전히 와해시키다. 우리나라가 와해성 기술 맨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disrupt죠. disrupt the reaper, 저승사자를 뭉개버릴 수가 있다. 자, 이 사람들은 자 사람은 한 천 살까지 사는 거 아니냐? 자, 이게 꼭 죽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업에서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죽어도 돼. 근데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사업에서 망하는 거다 똑같이 생각한다. 피터 스틸 뭐라 그런다? 죽음이라는 것은 해결 가능한 문제다. 이게 드디어는 해결 가능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무슨 뭐 숙명 뭐 어쩌고 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 자, 그래서 유전자, 그죠? 이러한, 그죠? 우리가 유전 물질을 먹는 이러한 약이 나왔다. 여태까지는 화학약이나 화학약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스피린이죠. 예를 들면 또 다른 것은 비아그라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단백질 약이 있죠. 인슐린 같은 거. 그런데 아예 유전 물질을 우리 몸에 주입하는 그러한 약이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에다가 그냥 바르면 된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파란 눈이 되고 싶어. 그래서 그저 까만 눈에 그 까맣게 하는 무슨 뭐 멜라닌인가 뭐 색소가 있죠. 그걸 만든 유전자를 잘라버렸어. 그래가지고 파란 눈으로 돌아다니니까 이게 여름이 되니까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 못 다니겠어. 그래가지고 다시 연고를 한 번 더 발랐더니 이게 까만색으로 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게 만약에 탈모가 있다, 탈모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뭐 가디언지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자,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과학기술 최고의 성과, 이게 표지, 사이언스 표지죠. 어떻게 했다고? 크리스퍼로 탈모를 방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집에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 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고요? 키친 벤치에서, 부엌에서 이걸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뀐 거를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 그 너무 검찰, 난 여태까지 지난 몇 년 동안에 검찰 얘기를 한 번도 안 듣고 그저 하루를 넘긴 적이 하루도 없다고요. 그 맨날 그 얘기 하느라고 이런 게 일어난지를 모른다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나이를 먹고 갈 것이냐. 여러분들 그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메수셀라라는 양반이죠. 그죠? 이 양반이 900살인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사람이 이제 왜 노화가 일어나냐면, 자, 아까 우리 몸에 이제 염색체 실패 같은 게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DNA가 담겨 있는데 염색체의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먹을수록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제가 요새 무슨 상처를 입는다, 이게 옛날같이 새살이 안 나죠. 새살이 안 나는 이유가, 그래서 이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는데 이 분열이 멈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텔로미어가 완전히 다 소진되면 더 이상 분열을 안 해. 그런데 그래서 자 요새 이제 또 이거 자 스타트업이죠. 텔로이어라는 것이 이제 창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나이를 들고 계신가요? 네. 자, 그래서 뭐를 검사를 해준다고? 텔로미어가 얼마나 달았는지 이거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사 키트가 얼마냐고 하면 89불이야.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야. 여러분들 이걸로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저는 안 해. 재수가 없어서 안 해. 줄은 것만 알아? 네. 어쩔 건데? 네? 모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지. 야, 다 줄었는데 어쩔 건데? 자, 그랬는데 스탠포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텔로미어의 길이를 기본적으로 10% 늘렸다. 10년을 연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바이오비바 이 사람이 CEO인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유전자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 페이션트 제로가 됐다라는 거. 자기 몸에 스스로 시술했다는 얘기죠, 이거. 네.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려고 자기 몸에 스스로 시술했어.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늙느냐 안 늙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난리가 났어.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 오 여러 가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엄청 나오는데, 유전자 4인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까 두 분이 이제 그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고, 이 사람은 MIT 과학자, 이 사람은 하버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뭘 창업을 했냐? 이 사람이 뭘 창업을 했냐? 아니면 자, 사랑의 큐피드 화살을 유전자로 쏜다? 무슨 얘기냐? 유전자 검색을 다 해보면 자기한테 맞는 유전자의 상대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페라모라는 그저 이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이게 페로몬이겠지 틀림없이, 그저 그 무슨 이성을 유혹한다는 그런 호르몬 페라모를 만들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가지고 맞는 매칭을 하는 상대방을 찾아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저 여러 종류의 엄청난 그저 이것이 나온다. 여러분들 와인을 스위트 와인을 좋아하십니까? 예를 들면 단 거를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좋아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유전자 때문이다. 그래서 스위트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그죠? 와인 동호회를 만들 수가 있다. 뭐 하여간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비즈니스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자, 젊은 유전자 있다.
젊은. 자,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기본적으로 나이보다 엄청나게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기억력이 엄청나 좋아. 나이가 90살이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92년생인가 그래. 92인가 그러죠. 그런데 뭐 연예계에 꿰고 있어. 저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다니까. 이건 도대체 뭐야? 네? 이건 뭐냐? 자, 이런 양반들의 머리 두뇌를 다 찍어봤더니 여기에 그죠 대뇌 피질에 두께가 두꺼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또 난리가 났죠. 영국의 가디언지 이쪽이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이쪽이 두껍대. 그래가지고 대뇌 피질이 두꺼우면 이것도 단백질이죠, 그죠? 두뇌가 단백질이니까 두껍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그런 거 유전자를 분리해가지고 내가 맞으면 이것이 두껍게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거 치매 이런 게 안 오는 거예요. 자, 전두엽 피질은 가장 두뇌 중에서 늦게 발달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면 결국은 레이트 블루머의 시대가 왔다. 자, 요새는 뭐 조기에 얼리 블루머들이 뭐 돈 많이 벌고 저커버그가 젊어서 돈 많이 벌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 레이트 블루머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셔서 65세 이후에 창업하셔가지고 돈 벌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어떤 능력이 늘어난다고요? 언어 지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에도 그죠? 우리가 그죠? 65세 넘으신 자 그런 분들이 다 그죠? 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아스피린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먹은 약이 아스피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늙지 않는 약을 먹는다. 자, 넥스트 아스피린 MIT 테크놀로지 리뷰. 자, 그래서 결국은 리버스 에이징하는 그러한 것이 나온다. 영국의 BBC. 자, 이게 오늘 제가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이게 진짜 프레스티지에서 한 저널이죠, 그죠? 네? 여기에 나온 말이 다 맞아. 제가 이거 20년도 더 읽었어요. 네. 어디에 투자하실 거를 보시려면 여기서 그 연도 초에 뜨는 10가지 기술을 선정을 해. 그거에 투자하면 100%가 아니라 1000% 이상 버세요. 자, 얘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 이거 보세요. 자, 샤프 우리가 메디슨이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 우리가 45세에서 65세가 사회를 지배했는데 이제 그러한 약이 우리를 헬시하고 샤프하고 그죠? 머리도 좋고 헬시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래 살게 되는데 80이요. 80세에 뭘 할 것이라고 폴리틱스, 컬처, 이코노미를 드디어 80세 되는 분들이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80세 전성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80세 전성시대다. 80세 전성시대. 자, 이게 현대의 과학기술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바꿀 첨단 생명기술. 요새 3D 프린터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니까 얘가 이게 한 6년쯤 전인가 그 TED라는 테크놀로지 뭐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이 컨퍼런스가 있죠. 여기서 이 사람이 그죠? 자,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내가 3D 프린터로 신장을 프린터 해가지고 이거를 옛날에 어린애한테 그래서 이것을 이식을 했는데 이 신장을 이식받은 친구가 지금 대학생이 돼서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가 됐다 그래서 같이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3D 프린터로 뭐 신장 이런 거 다 지금 프린트 할 수 있다. 3D 프린터로 내 몸에 맞는 비타민 이런 거 지금 다 찍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재수 없으면 500살 샀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떡하겠냐? 이렇게 되면 별로 안 좋겠죠. 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요새도 떠드는 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 기술이죠. 반도체 기술은 나노 기술이야.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 머리카락에 반도체 기술로 이 사람을 조각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일도 아닌 일이에요. 일도 아니다 이거. 반도체 기술로 하자면. 자, 파리에다가 안경 씌운 거 이거 벌써 쌍팔년도 얘기야. 자,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소위 나노 임프린트라는 우리가 세포를 한켜 깔아서 우리의 그죠? 피부를 만들 수가 있다. 세포를 한켜 깔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르고 붙이는 게 아니라 세포를 한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만들겠어? 자, 그런데 우리의 주위가 다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했다고? 지겨워서 죽는 거예요. 지겨워서. 뭐 몇 명 없어야지. 다 이래. 지겨워서 죽는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공 피부 이런 거 만든 게 이미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러한 피부 갖는 게 가능하고 자, 근데 요새 이제 이 양반 어렵죠. 그죠? 자.
이 양반이 저보다 4살 많아요. 4살 많은데 한번 피부를 한번 보세요. 네. 어? 피부가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우울하겠냐고. 자, 요셉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네이처에 뭐가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얘를 팽팽하게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소위 그죠? 이 단백질이 있다라는 것이 2019년도 그죠? 콜라겐 단백질 이게 네이처에 실린 거예요. 자, 이것을 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다면 유전자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유전자 단백질이 있으면 유전자로부터 이러한 콜라겐 단백질을 사람 몸속에 만들라고 지령을 내리는 게 뭐라고요? 메신저 RNA가 내리는 거예요. 메신저 RNA는 우리가 다 합성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메신저 RNA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죠. 메신저 RNA로 우리 세포에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도 만드는데 사람 몸속에 콜라겐 만드는 거를 이게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 백신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걸로 예를 들면 콜라겐이라는 그죠? 자, 이게 콜라겐을 만드는 유전자라고 하는데 자, 이걸 메신저 RNA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 내에서 콜라겐을 만들 수가 있다. 콜라겐을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다 초대박 비즈니스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머리가 그저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다 두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뇌를 우리가 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셨죠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를 하면 어떨까 이미 그저 그 하체가 마비된 분들이 컴퓨터 칩을 심어가지고 이게 이제 두뇌에 있는 신경세포죠 이게 뉴런이죠 뉴런하고 이것이 연동이 돼서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이는 거 이게 벌써 더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머릿속에 아예 컴퓨터 보드를 심어 컴퓨터 보드를 심어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매스 사이언스 다 다운로드해 트래블 네? 여러분들 요새 여행 못 가시잖아요 여행을 우리가 왜 가나요 여행을 왜 가냐 하면 기본적으로 여행 가면은 그저 음식도 안 먹고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한데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쉽게 말하면 파리를 이거에 딱 다운로드 한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한번 돌리면 머릿속에 파리의 추억이 남는다. 추억이 남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저 자식이 저게 거짓말을 하여간. 자 2004년도에 뉴스위키의 세상을 바꿀 10개 기술이 나왔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가 뭐라고요? 머리에 침는 칩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컴퓨터하고 브레인 훅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다운로드한다. 언제라고요? 2004년도. 그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대통령에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런 일 해도 되는 거냐? 이거를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라고? 2004년. 세상이 벌써 지금 십몇 년이 흘렀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자 나는 이제 머릿속에 칩을 심을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만으로 그리고 아예 이 사람이 이거 왜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다 퇴출당하니까 인공지능을 머리에 다운로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네, 저는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4명의 사람을 믿어요 4명 4명이 누구냐 하면 3명은 그렇죠? 3명이 하나가 앨런 머스크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딥마인드의 구글 그 알파고 만든 하사비스 또 하나는 구글의 전회장인 에릭 슈미트 한국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 누구냐 백종원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말로만 하는 사람 백종원은 솔루션을 내잖아요 네? 딱 안 되는데 가면 문제를 딱 알아 그래가지고 솔루션을 딱 내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사람을 왜 처음에는 이 사람은 이거 미친놈이죠 2003년도인가 뭐라 했냐면 처음에 이제 테슬라 만들었을 때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화성 궤도에 띄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그래서 저놈 미친놈 아니냐 저거 그랬는데 실제로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우주선에 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지구 화성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한 건 다 해 자기가 언제까지 한다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해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머리에 심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머리에 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 막 뇌를 쪼개가지고 조그만 칩을 심는다. 이게 엄청나게 메시하겠죠. 그죠? 이게 뭐 난리가 날 거라고. 그래서 뭘 했다고? 자봉투를 만들었어. 머리에 박는 재봉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깜찍하게 딱 그냥 할 수 있는 재봉틀, 하여간 이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가 나왔냐면 사람이 생각만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다. 이거 네이처에 나온 거예요. 네이처에.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자, 이제 합성 RNA, 우리 몸속에 단백질을 만들려고 지령을 내리는 RNA 이런 거를 다 인공적으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질병 치료가 소프트웨어 프라블럼이 된다는 거예요. 질병 치료가 소프트웨어 프라블럼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메디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반도체의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선 거예요. 반도체 시대는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년 깨나야 반도체 설계할 수 없어. 100날 돈을 100조 태워봐야 대만만큼 절대로 못 찍어. 반도체 다음은 뭐라고요? 반도체 다음은 유전자야. 유전자가 근데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디지털. 네? 자, 그래서 자, 알파고, 이거 이제 알파고 이제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냥 바둑 게임이나 이기려고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 니네 그래서 요새 뭐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이 슈퍼 파워풀한 인공지능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신약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니네 뭐 해? 그랬더니 뭐 한다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죠? 알파고가 지금 이거 다 연구하고 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아까 그랬죠. 제가 구글이 세계 생명공학 회사를 만들었는데 아까 칼리코라는 늙지 않는 두더지지 이거 Verily 그다음에 딥마인드가 무슨 디비전으로 돼 있다고요? 헬스케어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무슨 게임 만드는 아니라니까? 알파고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뭐 한다고? 이게 그죠? 자, 헬스케어 디비전에 와 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머리가 가장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이 친구가 만약에 네? 만약에 얘가 물리학 공부했으면 뭐 통일장 이론 이런 거 다 얘가 해결했을 거예요. 20세기 머리 제일 좋은 사람 아인슈타인이죠. 21세기는 이 사람이라니까. 제가 무슨 뭐 머리 좋은 사람 1000명 중에 들으면 제가 별로 놀라지도 않아. 머리가 제일 좋다니까. 얘가 지금 뭐 연구하고 있다고? 헬스케어. 자, 헬스케어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머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뭐 하고 있다? 헬스케어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문제가 풀리고 이제 우리가 80세 전성시대는 이미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에 초인류 부자는 어디서 나오냐? 데피니틀리 유전자 관련 분야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두 분만 받겠습니다. 시간 강의상. 오늘 그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82인데 이 척추 협착증이 와가지고 어제 그 안강병원에 그 치료하러 갔어요. 그때는 주사 한 대 놓는데 15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낫지도 못한데 15번을 맞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그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차라리 이게 유전자 가위로다가 그 척추 협착증 되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하면은 좀 좋지 않겠나. 그게 지금 걷지도 못해요. 그 지난번에 그 우리 프라자 호텔에서 강연에 그 신영균 그 배우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올해 나이가 94살인데 보니까 이 보디빌딩을 해서 20대보다도 더 그 근육이 좋더라고. 근데 그 40대부터 당뇨가 와가지고 그 지금 굉장히 그 당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유전자 이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요새 그 줄기세포가 아주 유행이 돼가지고 보니까 뭐 줄기세포가 만능세포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젊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 보니까 6,600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발기가 안 되면은 줄기세포로 해가지고 6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프면은 1,000만 원 뭐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인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줄기세포는 뭐 저도 이제 그 교과부 차관부터 뭐 과학기술비서관 이런 거를 쭉 하면서 그때 이제 나정찬 회장님이 줄기세포, 저는 사실은 줄기세포에 대한 그러한 확신은 저는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유전자 자체를 바꿔서 기본적으로 고치는 거니까 이것은 다른 거고, 지금 이거는 노벨상을 받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전 세계적인 사실은 임상실험이 끝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회장님께서 아까 뭐 무슨 질환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척추가 이렇다. 그럼 이제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런 것을 그 3D 프린터 같은 거로 자 프린트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척추가 협착된다는 게 뭐 이렇게 누르는 걸 거잖아요. 아예 그것을 바꾸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저껜가 뭐가 지금 언론에 나왔냐면 지금 실명이 되신 분이 있는데, 실명 되신 분에다가 그죠, 예를 들면 뭐 미생물의 유전자를 여기다가 주입을 해서 이 양반이 시력을 되찾고 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척추 같은 거를 아예 그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를 거기에 국소적으로 그것을 주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재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일은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가능한데 뭐 무슨 부작용이 어쩌네 뭐쩌네 이런 일이 있는 와중에 이런 것이 굉장히 지연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런 것을 강연을 한 이유도 과학기술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국회의원 중에 신용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신용현 박사님이 그래서 이 생명공학, 이게 지금 생명윤리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윤리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것을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관두시게 됐는데, 하여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피니언 리더이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그죠 무슨 의사 선생님 뭐 생명공학자들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종교 철학 그죠 무슨 뭐 의학 윤리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게 지금 그죠 테이블에 올라와야 된다. 제가 아까 그랬죠. 반도체는 지금 더 이상 우리나라를 살리지 않는다. 살리지 않고 반도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도체는 이제 사드 같이 된 거예요. 사드. 네? 사드가 이게 뭐 중국 보면 이렇고 미국 보면 이렇고 맨날 우리나라 난리가 났죠. 지금 반도체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로 더 이상 돈 못 벌어요. 돈 못 벌어요. 반도체는 1등만이 먹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가 1등의 자리를 이미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로 돈 버는 일은 끝났다. 반도체 다음에 지금 살아갈 길을 다 찾아야 될 판인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쪽 유전자 분야다. 우리나라가 왜 그런 거 잘하냐? 우리나라만큼 의사 선생님 많은데 봤습니까? 여러분들 외국 가셔가지고 한번 네? 외국의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시라고. 우리나라가 마치 병원 많은 데가 있는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같이 대학병원에 그저 의과대학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미적분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은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의과대학가 있다고요. 이런 게 우리나라의 초일류 경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삼성이 플랫폼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이 다른 플랫폼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는 게 뭡니까? 네? 삼성이 아마존하고 경쟁할 수 있어요? 애플하고 경쟁할 수 있어? 구글하고 경쟁할 수 있어? 경쟁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은 삼성 의료원하고 기본적으로 삼성 그 의과대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에 의과대학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네. 이게 엄청난 경쟁력인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경쟁력. 그런데 자 이제 우리 형이 삼성의료원의 순환기 내과 뭐 선생님이에요. 우리 형의 저기 저 진료 받으신 환자분들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부터 뭐 지금 홍진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아 지금 중앙일보 그 홍석현 뭐 아주 웰빙족이라 이런 걸 할 생각을 안 해. 안 한다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 내가 미쳤어. 내 저기 지금 환자가 지금 쉽게 말하면 윤종용 회장님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뭔가 이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의료 인력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 그런데 이제 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번에 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수요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